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찾아오는 골프 예능 전설끼리 홀인원입니다. 축구와 농구의 레전드 스타 6명이 각각 3명씩 팀을 이뤄서 골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모두 8번의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곳 나주에서 합숙을 하면서 플레이를 펼칠 예정입니다. 드라이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은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문경 화이팅! 문경은! 문경은 좋습니다. 나이스. 약간 왼쪽입니다만은 좋아요. 자, 이제 농구부의 세 번째 샷입니다.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어프로치를 잘 하시네요. 잘해요. 아, 연령대가 있다면 지금. 거의 뭐 아버지 볼 아니겠습니까? 허재, 어프로치. 나이스! 나이스! 허재! 나이스! 허재! 예, 모든 샷이 극과 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한 선보! 어떻습니까? 요 정도. 마크를 해주면 요 정도는 어때? 자, 요거 들어가면 이깁니다. 나이스. 좋아. 그렇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멀어. 야, 둘이 똑같이 오케이 하자. 안 멀어 우리가. 자, 그만큼 보시면 나오죠. 네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거기 더 멀어요. 차이 없잖아요. 차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래요?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쪽 모두 공입니다. 주여봐. 아이, 놓쳐야지. 아이, 매너, 매너. 야, 네 번째 홀은 이벤트 홀이 되겠습니다. 나주가 자랑하는 나주 곰탕을 먹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간별에서 지는 팀은 곰탕 간별이기 때문에 곰 인형을. 자, 1번입니다. 현지업 1번입니다. 냄새 좀 맡고요. 아, 냄새까지 맡습니다. 아, 현지업. 자, 쓱 저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바닥에 좀 깔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맛입니다. 숟갈로 먹지 않고. 뭐가 나와요? 아니, 고기 없어요? 뭐야, 밥 먹는 게 아니라고, 마시는 거라고. 나주곰탕은 2번입니다. 나주곰탕은 2번 네. 정답입니다. 아, 이쪽부터. 자, 1번입니다, 1번. 다 마셔도 됩니다. 맛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나주곰탕은 소표보다는 양지 사태 뭐 이런 걸로 국물을 내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3번. 아, 어쩐지 얘가 맛있더라. 예, 정환이 갑니다. 야, 정환이 형 얘 곰탈 잘 안 쓰는데. 정환이 형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 한쪽만 보면 될 것 같아. 한쪽만. 야, 안 보여. 씨. 딱 거기예요. 거기야. 괜찮아. 나갔어. 나갔어. 자, 이동국. 오! 오! 와! 와! 거의 딱 맞았는데. 축구부 보기. 자, 이제 첫 버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MBC 스포츠 플러스와 MBC 에브리원에서 공동 기획한 전설끼리 홀인원.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골프에 입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이런 골프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MBC에서도 이번에 뭔가 새로운 골프 채널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컸고요. 축구계와 이 농구계의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을 해서 어떤 승부를 벌인다는 점에서도 아 이게 나름대로 긴장감 있게 진행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본 프로그램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개인 종목 스포츠잖아요. 개인 종목을 팀 대결 구도로 바꾸면서 이제 대표적인 팀 스포츠인 축구 선수 출신과 농구 선수 출신들로 이제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여기 어떤 대결 구도를 극대화를 해보자 이런 발상은 나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도 비등해서 모든 라운드를 이제 최종 홀까지 가서 대결을 펼치거나 인원 구성도 밸런스를 맞춘 그런 측면들도 있었는데 차별점을 정작 경기 진행 상황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프 문외한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 굉장히 낯선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골프 예능으로서의 묘미를 되게 느끼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설끼리 홀인원에서는 총 6명의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획을 그었던 안정환, 이동국, 조원희 씨부터 한때 농구계를 풍미했던 허재, 문경은, 현지엽 씨까지 축구부와 농구부로 나뉜 이들이 매회 반전을 거듭하는 짜릿한 골프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어떤 출연자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일단 인상적인 출연자 중에 하나가 허재 씨였는데 왕년에 어떤 호랑이 코치로서 활약을 하던 그 카리스마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도 본인이 이제 약간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근데 하지만 이런 권위적인 모습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4회에서 1번 홀 대결을 앞두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공을 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막내인 현지엽 씨가 아니 형님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 알았어. 야, 쳐. 헐구도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좀 예능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고 또 한 명은 이제 문경은 씨인데 소유 씨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면서 우리는 팀원이고 우리는 같이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골프가 매너 스포츠라는 어떤 매너도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문경은 씨의 그 순간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 예능이라고 하는 경우는 성장수사가 가장 매력적이긴 한데 성장이도 모든 결국에는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뭐 못하던 사람이 잘한다든가 이런 것도 변수인데 조은희 씨가 올 때마다 변수가 생깁니다. 그거는 그런 변수들이 분명히 저는 어떤 예능 우승 포인트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퍼트를 조은희 씨가 성공했을 때 성장서사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스포츠 예능 같은 경우는 우리 편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건데 이제 우리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정환 씨와 이동국 씨의 구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는 더 이제 좀 어떤 연민이 생겨서 오늘은 좀 조은희 씨가 좀 구박을 좀 덜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입하면서 보게 되는 게 조은희 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정환 씨가 예능과 경기 양쪽에서 좀 하드캐리하는 면이 있다고 봤거든요. 1회에서 기자간담회 컨셉의 토크에서부터 이제 실내 스포츠는 안 돼요. 저희는 30도에서도 밖에 뛰거든요. 아니, 여기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요. 추우면 히터도 틀고. 그런 걸 보면서 안정환 씨가 이 관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경기 과정에서도 이동국 씨가 어렵게 그린온을 시켜놓으면 이동국이 이런데 어려운 데서 올려놓으면 안정환 떠먹고 진짜 그러면 콜라당 그냥 뺏어 먹고 야 그래도 스트라이크 아니니 내가 스트라이크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데 저는 그게 그 부분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선수 시절에 뭐 성격이나 포지션 같은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발휘된다는 게 다른 정말 수많은 골프 예능과 좀 구별되는 전설끼리 홀인원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성 넘치는 여섯 선수들의 승부 끝에 어떤 팀이 최종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멤버들의 대결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김성주 씨가 진행자로 나섰는데요. 이 밖에도 골프 선생님으로 꿀팁을 전수해주는 프로골퍼 김하늘 씨 그리고 입문 8개월 차 골프 새싹 가수 소유 씨가 홀인원 패밀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진행자는 김성주 씨였는데요. 농구팀 먼저 티샷 합니다. 네. 거리가 얼마나 되죠? 120. 125. 125. 115m인 파 거리를 125m로 잘못 읽은 조원희 씨에게 125하고 115는 아이언 하나 차이거든요.
아이언 하나 차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줬거든요. 골프 경기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은 워낙 이 출연자들과 친분이 깊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샷을 할 때 뭐 너무 떠들어서 아 성주영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만도 듣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골프를 칠 때 떠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자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 씨 같은 경우에는 조원희 씨랑 똑같이 골프 새싹이고 골프 초보인데 조원희 씨는 그래도 경기에 꾸준히 직접 참여를 하면서 어떤 발전의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죠. 하지만 소유 씨는 같은 초보지만 어떤 벌칙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몰아가고 있고 또 이벤트 게임에서 소유 씨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초 예능에 여성 출연자들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꼭 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하늘 프로와 소유 씨의 경우에는 멤버들이 샷을 하면 옆에서 나이스 샷 외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소유 씨와 김하늘 프로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도 정말 제작진이 진지하게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주 씨도 뭐 진행 능력이야 뭐 탁월하지만 용어의 문제도 지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조원이! 아, 조원이! 아, 버터도 없는데 조원이가 똥을 많이 싸놨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침묵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할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설끼리 홀인원에서는 골프 대결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등장하고 있죠. 댄스 대결, 수박빨리 먹기, 나주곰탕 맞추기 등 이 게임을 통해 핸디캡을 주는가 하면 경기 후 야식과 함께 뒤풀이 토크를 나누는 등 예능적 재미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인 이벤트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시청한 에피소드는 어떤 거였나요? 저는 사회 맨손으로 배쪼개기 게임이 재밌었는데 두 번째 홀의 이벤트 게임은 맨손으로 배쪼개기 배는 안 돼. 배는 안 돼. 진짜. 잘못 쪼갰어. 잘못 쪼갰대. 됐어. 내가 GAB를 이걸 쪼갰어. 사실은 이걸 스포츠 출신 방송인들이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올 때 늘 이렇게 힘자랑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배쪼개기 대결을 할 때도 뭐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또 힘자랑 하려고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이게 1차전에서 무승부가 나니까 2차전으로 또 힘자랑의 정반대편에선 어떤 섬세한 대결로 갔거든요. 배껍질 끊지 않고 길게 깎아내기. 현지엽 씨가 특유의 또 섬세함을 발휘를 해서 거기에서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힘자랑으로만 가다가 다시 한번 재치 있게 정반대 어떤 섬세함의 묘미를 보여주는 게임으로 변주한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었고 더 좋았던 거는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나주잖아요. 나주의 특산물인 나주배의 그 신선함과 달콤함을 자연스럽게 홍보한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자연스럽게 안정환 씨가 본인이 대학 주점 때 아르바이트 경력을 살려서 배껍질을 굉장히 잘 깎는다. 이런 TMI이지만 굉장히 좀 거기에서 의외의 웃음이 또 이끌어낸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자랑으로 시작은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포착한 그런 게임이 이 배쪼개기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외의 어떤 이벤트 게임의 결과를 보여준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예컨대 이제 줄다리기 시합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가장 무게가 좀 있는 현지엽 씨의 예, 농구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축구부가 뭐 승리를 한다든지 수박 먹기 같은 경우는 현주엽 씨가 모든 게임이 다 진지하구나라는 걸 좀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수박을 먹을 때 서서 먹어요. 현주엽 씨는 애초에 출발 자세부터 허리를 굽힌 다음에 최대한 그 수박과 자신의 거리를 좁혀서 스피드를 내더라고요. 이벤트 게임에서조차 현주엽 씨가 승부욕 어필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재미있는 장면으로 꼽고 싶었습니다.
3화에서 골프 경기 마치고 이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이제 라떼 토크를 이제 하는데 윤경호 씨가 뭐 농구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2002 아시안 게임 할 때 월드컵 열기가 이어져서 붉은 악마들 우리 응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축구부에 면을 세워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축구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농구 대잔치 그 시기에 이제 여성 팬은 다 연대였고 남성 팬들은 이제 고대였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밌었어요. 라떼를 회상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전설끼리 홀인원을 했을 때 그들을 정말 전설로 기억하는 시청자들한테는 반가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전설 퀴즈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설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전설인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동국은 통산 개인 득점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몇 골을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을까요? 정답! 203골. 203골. 야, 더 넣었어? 밥만 먹으면 넣었어요.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정답! 허지! 223! 223! 3! 정답! 야, 그렇게 많이 넣었어? 와! 야, 너 많이 넣었다. 얘 거의 다 왔어. 223과 230 사이에 있어. 6, 7, 8이야. 6, 7, 8. 227. 7. 227! 8입니다. 허재의 이 기술은 현재에도 고급 기술로 통하며 중계진들이 그냥 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기술의 이름은? 아, 이거 스텝백이네. 나 허재 형 하는 거 이거 많이 봤어. 이렇게 하고 스텝백? 와, 이렇게 하고 해주는 거. 정답! 정답! 스텝백 맞아. 스텝백? 정답입니다. 맞죠? 아, 오케이. 본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다 했습니다. 더블 크러치, 스텝백. 그 내용 몇 면이 정말 전설인 것도 있었지만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궁금해서 농구팀은 이렇게 문제를 훔쳐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예능적인 재미도 이끌어냈던 것 같고 골프 경기 자체가 아마추어 게임이다 보니까 이벤트 게임을 도입을 해서 좀 예능적인 재미를 챙기려고 한 설계는 굉장히 타당해 보였어요. 전설끼리 홀인원은 제작 발표회 때 친목 위주가 아닌 치열한 승부를 타 스포츠 예능과의 차별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전설끼리 홀인원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 왜 이걸 봐야 되느냐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비교 우위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씨름 대결 할 때도 현조 씨가 되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이제 공의 숫자, 공의 색깔로 이제 좀 약간 그 정도로만 어드밴티지를 주니까는 막 그리고 제작진한테 장난하냐고 삿대질하는데 사실 그 리얼리티라는 것 안에서 이제 그런 좀 이제 정제되지 않은 반응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물없는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재밌다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그 중에 상당수는 그냥 리얼한 무리함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리얼함을 가지고서 정말 어떤 가치, 어떤 재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프는 매너 스포츠잖아요. 예능적인 재미를 살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골프라고 하는 이 매너 스포츠로서의 면모를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이 출연진들이 왜 골프인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 예능으로서 가장 이 프로그램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눈앞의 승부에만 되게 집착을 하는데 그 승부 자체도 이렇게 어떤 경기로서의 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 파편적인 우승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스포츠 예능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관된 어떤 서사,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전설끼리 홀인원이 매너의 스포츠, 골프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스포츠 예능으로 시청자들 마음에 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